예, 반갑습니다. 기크코리아 대표 이성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 질문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해당 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 누구나 한 번씩 겪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례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의 질문은 낚싯대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현장에서 상층조류와 하층조류가 서로 반대로 흐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도 간혹 한 번씩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층조류와 하층조류가 서로 다르게 흐르기 때문에 채비 진행이 엇갈리는 상태가 돼서 낚시를 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첫째는 수중지를 크게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중지를 크게 쓰시면 1회라는 수중지를 만약에 우리가 사용을 했을 경우에 1.5나 2배 정도의 체적이 큰 수중지를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수중에 조류를 받는 힘이 강해지고 당기는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채비가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밑밥 동조도 따라서 원활하게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첫째는 수중지를 크게 쓰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채비를 전유동으로 전환을 해라. 전유동으로 전환을 하시면 전유동 낚시는 사실 어신지는 현장에서 던져보면 자리를 지키고 잡고 있는 역할이 주로 많고 미채비가 이제 따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에 3 내지 5m 그래 멀리 아니고 좀 가까이 잡아놓고 채비를 흘리시면 원활하게 채비가 진행이 되면서 입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거는 수중 쿠션을 꼭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수중 쿠션을 사용하셔야 채비가 원활하게 흘러가고 조류를 잘 잡아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밑밥도 이에 따라서 이제 주면 원활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전유동을 한번 응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갯바위 요철 지대를 노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갯바위에 이래 서면 우리가 전방에 이래 쭉 있으면 바로 앞쪽이나 옆쪽에 이래 보시면 요철이나 크랙이 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 근처에 서셔서 낚시를 하시면 전방에서 밀려오는 파도에 의해서 반탄유도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크랙 사이에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크랙이 더 크게 되고 또 요철이 있는 부분들은 그 요철의 변화가 더 크게 되기 때문에 입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낚시를 한 번씩 해보면 그렇게 해서 재미를 보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현장에 크랙이 있는 부분이나 요철이 있는 지점을 그 상부에서 노려서 갯바위 가쪽으로 바짝 붙여서 낚시를 하시면 이제 효율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갯바위 근처를 노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잠수찌를 사용하랍니다. 잠수찌는 상단찌가 없죠. 상단찌가 없기 때문에 하부찌만 흘러가는 찌기 때문에 상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그냥 흘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흘려주시면서 밑밥은 같이 동조를 시키시고 채비를 흘리시다 보면 입질이 덜커덩하고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네 가지 수를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가지고 낚시를 하시다 보면 어느 방법이 통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방법을 정해서 낚시를 하시면 앞에 말씀드린 상황에 대해서 극복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정도를 잘 선택하셔서 낚시를 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좋은 조화도 거두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열심히 하셨는데도 낚시가 잘 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조금 쉬셨다가 조류의 상황이 바뀌고 변화가 있을 때 다시 낚시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서로 상하층 조류가 다른 조류지대에서 어떻게 낚시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